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꼴닷컴 팀장 김영중이고요. 여기는 저희 이제 이정현 아나운서, 여기 이제 혁해. 네, 처음 뵙겠습니다. 이상혁 캐스터입니다. 네, 그 지난 시즌에 그 한 27경기 나오면서 가능성을 확인을 했는데 올 시즌에 정말 이렇게 잘 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는데 그래도 형들이 또 옆에서 많이 좋은 말도 해주고 또 많은 조언을 해줘서 작년보다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더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약간 슬럼프 같은 기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 중에 좀 잘 안 풀리는 뭐 플레이가 나오면 약간 자책도 좀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약간 슬럼프 기간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이런 그런 좀 잘 안 됐던 경우가 좀 풀어와서 처음이어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감독님부터 또 그리고 형들부터가 계속 괜찮다고 또 잘하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꾸준히 그냥 꾸준함만 좀 더 높이라고 해가지고 주변 도움으로 좀 많이 그나마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슬럼프 극복의 일환으로 머리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주셨잖아요. 지금 헤어스타일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원래는 조금 검은 색깔로 그냥 바로 하고 싶었는데 약간 이제 축구 안 되니까 머리도 바꿨네 라는 소리 들을까 봐. 그래서 그나마 조금 다양하게 줘보자 해가지고 좀 이렇게 지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조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검색을 좀 하고 있어요. 약간 심리전이 그쵸? 들어있는 네. 헤어스타일이군요. 근데 이번 주에 경기가 두 개나 있어갖고 이제 머리 하실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상주전 끝나고 이제 울산전 준비하면서 하고는 싶은데. 네. 맞아요. 시간이 또 애매하네요. 맞습니다. 지난번 강원전에 또 우상인 김승대 선수를 만났는데 또 이렇게 적으로 또 만나면서 좀 어떤 감정이 또 좀 있었는지. 일단은 승대 형 얼굴 봐서 정말 좋았고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여서 저도 그리고 제가 또 포항 12번을 달고 승대 형 앞에서 뛴다는 게 영광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성스럽기도 한 마음이 있었어요 조금은. 근데 또 다른편으로는 내가 지금은 포항이 12번이니까 뭐 한번 해보자 하는 또 그런 마음가짐도 있었고 그리고 포항 12번과 강원 12번에 대한 대결에서 포항 12번이 꼭 이겨야겠다는 그래서 그런 좀 강한 자신감으로 좀 경기장에 나섰던 것 같아요. 김승대 선수는 또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해줬나요? 이렇게 만났잖아요. 근데 승대 형이 너 너무 잘한다 하면서 부르면 죽인다? 안 죽었네? 그러니까요. 근데 또 운이 좋게 또 골을 넣어가지고 승대 형이 이제 형이라 불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장난도 쳐주면서 또 그렇게 인사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요즘 훈련할 때 가장 닮고 싶은 선수가 있을까요? 저는 뭐 항상 승대형 얘기만 하는 편이고 또 승대형을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장점들을 좀 많이 배우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포항에서는 좀 영준이 형의 볼셋이라든지 좀 매력적인 부분 약간 그런 부분들을 또 많이 배우고 싶어요. 지금 옆에 승대 형이 없어서 지금 영준이 형이 좀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김기동 그 당시 수석코치였던 이제 김기동 감독이 송민규 선수 영입을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한 걸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 함께 이제 뭐 스승 제자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선수 송민규에게 김기동 감독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제가 이렇게 프로 축구를 그래도 눈을 뜨게 해주고 그냥 거의 저희 축구의 은인이라고 보면 감독님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여기에도 없었을 선수
이제 감독님이 정말 저에게는 그래도 은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은사. 와. 또 최근에 좀 좋은 활약을 펼쳐줘서 뭐 이제 뭐 K리그 영 플레이어상 후보 관련해 좀 송민규 선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광주의 엄원상 선수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경쟁 구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아 저는 그 엄원상 선수가 국보를 놓고 저는 진짜 정말 팬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엄원상 선수한테 DM도 보냈거든요. 축구 재밌고 진짜 여러 팬이 됐다 하면서 진짜 저는 팬으로서 정말 그런 플레이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형들한테는 감독님한테도 그랬어요. 제가 아 축구보다는 그래도 경쟁 상대가 있어야 저도 더 열심히 하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제가 저는 경쟁이라는 게 정말 재밌는 경쟁인 것 같아요. 독주보다는 옆에서 경쟁자가 있어야 이제 앞서 나가는 선수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DM을 최근 그 두 골 넣은 거 보시고 보낸 거예요? 팔로우하고? 오늘 보냈어요. 와 이거는 네. 잘 안 알려진 아무도 모르는 사실인 것 그러겠네. 같은데 답장이 왔나요? 아 답장이 왔는데 네. 엄원상 선수가 제가 더 팬입니다 아직 덜 친하구나. 와, 와, 훈훈하네요. 보고 나서 형들도 그렇고 아주 진짜 팬이 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송민규 선수 국가대표 가나요? 약간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욕심이 날 것 같아요. 어때요? 아, 근데 제가 약간 처음에는 이런 이제 부분들의 얘기를 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울산전 이후로 그러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좀 하는 편인데 그래도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대표팀에 가는 게 꿈이고 또 도전이 아니라 그거는 꿈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젊은 선수고 하니까 아직 뭐 기회가 무궁무진하잖아요. 있습니다. 최근에 그 분데스리가 프라이부르크에서 뛰는 정우영 선수랑 또 비교가 좀 되고는 해요. 왜냐면 이제 뭐 이제 피지컬적인 부분들, 뭐 플레이 스타일, 뭐 포지션 이런 것들이 되게 비슷하다 보니까 자주 비교가 되곤 하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또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뭐 어떤 선수와 비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그러니까 다른 선수한테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어떻게 하면 비교가 아닌 내가 조금 더 앞서갈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정우영 선수한테는 DM 안 보냈었나요? 보낸 건가? 보낸 거 아니에요? 아, 알겠습니다. 사실 일류첸코 선수가 유럽 진출이 가장 기대되는 선수로 송민규 선수를 지목했는데 알고 계셨나요? 아, 네. 이거는 투협사 형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용병 선수들이 다 유럽 진출할 것 같은 선수가 다 너를 뽑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용병 선수들이 제가 또 어린 나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가능성을 보고 얘기를 해줬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혹시 가게 된다면 또 정말 내가 뛰고 싶은 드림 팀 클럽. 아 제가 뭐 가고 싶은 뭐 조금 높은데 제가 좋아하는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또 이제 가고 싶은 팀은 아직은 일단 유럽이라면. 어느 곳이든 좀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주 맨유 경기도 챙겨보세요? 저 맨유 경기 다 챙겨봐요. 와, 저랑 똑같네요. 이렇게 이제 좀 있으면 시작하잖아요. 네. 네, 근데 작년에 좀 맨유가 좀 많이 시청거려서 작년뿐이겠습니까? 아, 근데 팬이어서
네. 어, DM을 보내세요. 솔샤리한테 DM 보내야 될까봐. 그런 게 있어서. 네. 있어요. 그러면 해외에 뛰는 선수들 중에 좀 롤모델로 삼는 선수들이 있다면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손흥민 선수님. 외국 선수 중엔? 외국 선수 중에요? 저는 안토니 마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안토니 마샬 선수를 마샬 좀 내 생각에는 좀 저평가되고 있다는 선수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그 선수만의 특유의 드리블 타이밍이나 그리고 뭐 옥다운 그런 게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좋아하는 선수. 아니 그 송민규 선수도 이제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이랑 비슷한 마샬 선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경기장 바깥에서 이제 경기장 안에서 이제 뭐 직접 송민규 선수 플레이를 보면은 정말 송민규 선수만의 그 드리블 타이밍이 있거든요. 슈팅 타이밍도 있고. 그거를 이제 마샬 선수한테 영감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 저는 뭐 마샬 선수뿐만이 아니라. 저는 또 축구 동영상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 영상을 좀 유명하다고 하는 영상들 다 찾아봤어요. 스페셜을 다 찾아보고 이때 그 선수들만의 장점들을 이제 뭔지 좀 다 생각을 해보면서 조금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영상을 통해서 그래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포지션 말고도 좀 뭐 다른 포지션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포지션에서 뛴다면 좀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시나요? 저는 뭐 포워드나 뭐 섀도우 스트라이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두 경기가 연달아서 있잖아요. 주중 경기, 주말 경기. 이 많은 각오와 또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수원전이랑 그리고 이제 상주전 남았고 또 3일 뒤에 저희는 FA컵까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체력적으로도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선수들도 힘들 텐데 그래도 이제 저희 선수들이 또 가 좀 원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팀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팬분들도 예, 원하는 게 있고 저희는 이제 경기장에서 팬분들이 원하는 거를 제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항상 한 경기 한 경기가 결승전이라 생각하고 좀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갑자기 생각난 질문인데 이제 수원이랑 뭐 상주 앞으로 남은 경기들에서 또 골을 터뜨린다면 그 세레모니는 바꾸실 생각이 없어요? 왜 제모 세레모니? 이게 참... 아, 세레모니 바꿀 수 있는데 네. 이제 팬들이 원하는 있습니다. 그런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어떠한 세레모니를 해야 될까라는 그런 이제 말할 그런 게 없어가지고 네 좋아요. 혹시나 이런 인터뷰 자리를 갖게 되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까요? 원래 강원전 딱 그 당일 날 저희 부모님이 결혼 기념일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 전날에는 제 생일이었고 지금 강원전 때 조금 좀 한 골 넣고 조금 재미있게 하루를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또 부모님한테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또 경기장에서 또 아들이 열심히 뛰고 또 골로 보답하는 것밖에 없어서 제일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강원전의 골로 또 팀이 승리할 수 있게 되어서 그 부모님한테 또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휴자. 아, 너무 이거 이 네. 지금 예, 그 인터뷰를 보시면은 굉장히 뿌듯하고 이제 기쁘실 것 같아요. 링크를 꼭 보내드려야겠어요. 예, 나중에 이제 경기장에서 수인 선수 인터뷰 들어올 때 한번 또 직접 뵙도록 하죠.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죠.